안녕하세요. 파이널 판타지 14 사업팀장 최정혜입니다. 지난 클로즈 베타 테스트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많은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클로즈 베타 테스트에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느끼셨던 불편함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개선해보고자 지난 6월 29일 도쿄 스퀘어닉스에 방문해서 요시다 피디님과 함께 미팅을 진행하였는데요. 먼저 요시다 피디님의 인사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皆さんこんにちは。ファイナルファンタジー14プロデューサー兼ディレクターの吉田です。韓国版の正式サービスに向けて、先日の CBT たくさんのご参加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皆さんから寄せられたフィードバックに関して今日、チェさんの方からフィードバックいただきましたので、できるだけ、皆さんのフィードバックを活かしてさらに楽しめる OBT それから正式サービスへ向けて、作業に当たろうと思いますので、これから始まるOBT とそれから正式サービス楽しみにお待ちください。자어떤협의를하였는지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첫번째많은분들께서초반시작할때동영상스킵이되지않아서되게불편함을느끼셨는데요해당동영상이스킵이가능하도록변경을진행할예정입니다두번째로레벨9의각3개국도시에서할수있는상영국퀘스트에서많은분들이되게어렵다헷갈려한다이런부분을저희가확인했기때문에해당퀘스트를막는형태로진행할예정입니다세번째로한국유저분들이불편해하시는채팅커맨드로인해서좀더편하게채팅을이용하실수있게채팅커맨드에대한개선을수정할예정입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로컬라이징용어관련돼서정말많은분들이의견을주셨는데요현지화방침첫번째파이널판타지시리즈에등장했던고유명사들은그대로유지한다두번째그이외의부분들에대해서는모두한글완전번역으로진행한다라는방침하에여러분들께서어색함을느끼시는일부용어들에대해서변경을진행하였으니까요오픈베타테스트때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네그리고많은분들께서오픈베타테스트일정을정말궁금해하시는데요저희도하루빨리선보이기위해서정말많은노력을하고있습니다오늘이자리에서는정확하게말씀못드리지만앞으로2주내에여러분들께오픈베타테스트일정을공개할예정이니까요조금만기다려주세요더불어저희가여러분들께서누구보다도빨리파이널판타지14의소식을받을수있게5금5구세트를드리는이벤트도준비하시니까요 SMS 랑이메일체크하시고누구보다빨리파이널판타지14의소식을받아보시기바랍니다그러면저희는다음에새로운소식으로다시찾아뵙겠습니다감사합니다 Thank you.